네, 안녕하세요. EMTV입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26포인트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11포인트 넘게 상승을 보이고 있네요. 어제 다우 지수는 약보합으로 약간 빠지고 끝났는데, 코스피 지수는 이틀 정도 하락을 보이더니, 네, 오늘은 5일선을 회복을 하고서로 상승을 보이고 있네요. 네, 코스피 지수 흐름은 5일선을 회복해야 좋다겠는데 오늘은 회복을 했습니다. 뭐 5일선을 깼다가 회복했다가 지금 흐름 자체가 상승으로 보기도 그렇고 하락으로 보기도 그렇고 자주 5일선을 이탈을 했다가 회복을 했다 하는데, 하여튼간에 뭐 그래도 회복을 하면은 좋죠. 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상승을 보이고 27포인트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뭐 상승을 보이면서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면 또 조정을 보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전히 끝나야 돼요. 전쟁이. 네, 끝나고 해야 그래도 일정 부분 상승을 보일 겁니다. 네, 금리 인상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건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만 끝나면 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판단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대한제장 우선주가 따상을 쳐가지고 상한가 오전에 풀렸다가 한동안 많이 빠졌었죠. 분차트를 보면은 상한가 아침에 오전에 쳐가지고 풀려서 5,200원짜리가 뭐 4,200원이 깨졌었어요. 네, 그랬다가 1,00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면서 상한가로 오늘 현재 말고 있는데 엄청난 상승을 또 보여주네요. 오늘 상한가에서 뭐 매도해가지고 오늘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그동안 대한제단 우선주 조금 높게 들어가가지고 몇백씩 손실 받다가 몇백씩 수익을 보고 나오시고, 또 많이 사신 분들은 또 몇천 손실 받다가 몇천씩 또 수익을 보고 전부 나오셨습니다. 기다리신 분도 전부 다 오늘 대박이 났네요. 네, 제가 주식은 기다리는 자의 몫이라고 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인내는 쓰지만 그 결과는 달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기다린 자만이 달콤한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기다리지 못하고 또 중간에 손절하셔가지고 손실로 마무리하신 분도 계신데, 뭐 남들 수익 낼 때 그냥 뭐 손가락 빨고 있어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주식은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운이 딸면 바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뭐 3년, 4년 기다린 것도 아니고 이제까지 EMTV 오픈하고 지금 2년 반, 좀 있으면 3년 다 돼가는데 최고 기다린 종목이 6개월, 그 다음에 대한제약 우선주 좀 더 기다렸는데, 하여튼 간에 3년 기다린 종목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3년, 4년 기다리고도 벌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3분의 1 토막, 2분의 1 토막 나가지고 10분의 1 토막도 나요. 3년, 4년 기다려서 마음고생 엄청나게 하고 손실은 손실대로 보고 하지만은 안심 종목은 기다리면 기다릴 만큼 해주잖아요. 네, 오늘 아주 대한제단 본주도 대박이 났고 본주도 대박이 났고 우선주는 네, 아주 따상으로 대박을 줬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셔가지고 오랜만에 네, 후원이 좀 들어왔네요. 네, 예전에는 뭐 하루에도 세 번씩 후원하고 진짜 후원 많이 들어왔었는데 한동안 네, 좀 뜸하다가 오늘 오랜만에 후원이 좀 들어왔습니다. 네, 앞으로는 하여튼 비중 조절 철저하게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좀 좋게 보여가지고 좀 좋다 했더니 몰빵하신 분도 계시고 또 비중을 많이 실어가지고 애좀 좀 먹었는데, 어제 또 매도하신 분도 계세요. 어제 1200만원 수익 보고 전부 매도하신 분도 계신데, 그분이 만약에 오늘 매도했다면은 4,800만원 수익을 봤어요. 오늘 3,800원 넘어오는 건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춰서 어제 그분은 수익이 1,200만원 났다고 전부 매도를 했다는데, 제가 어제 수익 난 분은 절반 매도하고 절반 홀딩 하라고 했었죠. 그리고 수익이 안 난 분은 홀딩, 무조건 홀딩 하라고 했는데 절대 손실 보고 팔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 상한가에 전부 매도해가지고 네, 엄청난 수익을 봤습니다. 적게는 몇백부터 많게는 몇천까지 수익을 봤는데, 불과 뭐 오늘 수익률이 50% 넘는 분도 있어요.
저가 잡으시고 또 추감해서 하신 분들은 수익률 50%가 넘었고 적어도 20% 이상 좀 모수익이 났네요. 근데 아무리 좋아도 이제 비중 조절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비중 조절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만약에 빠진다면 더 사면 되니까 안심 좀 하고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더 사면 되는 거고 바로 올라가면 또 바로 뭐 이익 실현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손절 없는 투자 대한민국에 ENTV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들 엊그저께도 그 상담이 왔지만 손절을 하다 보니까 계좌가 돈이 없답니다. 돈이 없대요. 네. 엄청난 손실을 봤다는데 여러분들 손절 몇 번 하면은 손 떨려가지고 주식 못합니다. 그리고 계좌는 계속 줄어들어요. 네, 주식은 원칙은 손절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종목을 잘못 샀을 때는 칼같이 손절을 해야 돼요. 손절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죠? 네, 반도막, 3분의 1 투막, 깡통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이 잘못됐을 때는 재빠르게 손절을 딱 손절가를 정해놓고 해야 맞는 거고 제대로 된 종목은 빠지면 속으로 웃으세요. 웃고 더 사면 됩니다. 뭐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주식이 어떻게 내 입맛대로 항상 사자마자 올라갑니까? 빠질 수도 있지. 그렇지만 네, 빠지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 빠진다면 속으로 웃어야죠. 안 좋은 종목이 빠지면 당연히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쉽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주식 투자하는 게. 네, 쉽게 하면 되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볼 줄 모르고 그 종목에 대한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손절도 하고 겁도 나고 그러는 거지. 확신만 쓰면은 겁이 안 납니다. 겁이 안 나요. 네, 예전에 소니전자 얘기했잖아요. 제가 700원을 산 게 3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반도막이죠. 그게 10,000원까지 갔잖아요. 지금도 3,000원인가 4,000원 갈 겁니다. 소니전자가. 네, 그런 식으로 종목에 대한 믿음만 있다 하면은 반도막이 나더라도 더 사면 되는 거고 기다리면 대박이 나는 겁니다. 종목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반도막이 아니라 3분의 1 투박이 나서도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도를. 네, 20만원짜리가 6만원까지 떨어졌을 때 제가 매도하라고 했잖아요. 엘리 스미스. 2만원까지 빠진다고. 2만원도 깬다고. 네. 그런 식으로 3분의 1 투막, 4분의 1 투박이 났어도 팔 종목은 팔아야 되고 반도막이 났어도 더 살 종목은 사야 되고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주식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 후원해 주신 분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식은 종목과 비중 조절, 기다림 세 개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 잘 하시고 또 다른 종목도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대응하시면 됩니다. 오늘 뭐 ELP도 급등이 나와가지고 매도를 하라고 했고 쌍방울도 이제 저가들이 많이 빠진다면 오늘 급등이 한번 나오네요. 고점들이 너무 많이 빠졌는데 주식이 이렇게 점으로 가다가 생각으로도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쫓아가면은 엄청난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을 절대로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네, 광진실업 오늘 음봉이 또 나왔네요. 어제 좀 강하게 들어줘가지고 어제 보기 좋았는데 오늘은 또 그대로 또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네, 5일선의 옆으로 기다가 어제 좋게 마무리했었는데 오늘은 그대로 반납했네요. 이 종목은 4,000원 초반대 잡으라고 했으니까 올라갈 때 매도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잡으면 조금 약간 부담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잡은 사람이 영역이죠. 네. 네, 그리고 다른 종목도 지금 다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진도 같은 경우도 그래도 5일선은 뭐 지지하면서 있으니까 네, 뭐 매도하신 분도 많이 계시죠. 3,000원 초반까지 오면 다시 매수 아니면은 목표가까지 목표가는 5,000원에서 6,000원이라고 했죠. 일부는 좀 들고 있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종목도 또 많이 오늘 또 꿈틀거리네요. 멤버십에 추천했던 종목도 오늘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니까 멤버십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을 하셔가지고 종목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멤버십은 전부 가입해야 됩니다. 18,000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1년 가입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목 한 종목 사가지고 200만원치 사서 10%만 수익이 나도 20만원이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매수하는 방법
매도하는 방법 전부 설명해 놨으니까 그대로만 하시면 수익이 날 거예요. 네, 수익이 나시면은 여러분들 리딩도 받으시고 또 주식 교육도 받아가지고 그 아까운 여러분들의 노후 자금을 잘 지키고 또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뭐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은 종목을 볼 줄 모르면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건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다 담지 마라. 여러 바구니에 담아도 소용이 없는 거고 추가 매수도 소용이 없고 대응 자체가 되질 않아요. 대응 자체가 일단 종목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골라야 대응이 되는 겁니다. 손실을 봐도 대응이 되고 수익을 봐도 대응이 되고 대응이 되는 거지 종목 자체가 잘못되면 대응이라는 게 안 돼요. 네, 그래서 대응할수록 손해예요. 기다릴수록 손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려면 종목을 본인이 직접 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종목을 본인이 직접 찾아가지고 매수도 하고 또 추가 매수 때 오면 추가 매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내는 거지 종목도 볼지 모르면 주식은 안 하는 게 답이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5월 14일 날 네, 오프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아직 자리가 있으니까 주식을 좀 제대로 배워서 여러분들 하시고 싶으신 분은 문의를 하시고 또 멤버십 가입하신 분은 리딩을 아주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해드리니까 멤버십 가입하시고 리딩을 원하시는 분은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면 맨날 문자 오죠? 급등주 발굴해가지고 맨날 문자 오는데 보면은 다 그 시간의 사양가친 거 네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데 속지 마시고 EMTV 잘 보시고 네 주식 공부 해가지고 혼자 네 일어서기 바랍니다. 뭐 주식 하시는 분 중에 시간의 거래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시간의 사양가친 거 한 5시 반 넘으면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핸드폰 문자가 많이 옵니다. 와가지고 그냥 상한가 내일 급등주 해가지고 오는데 다 보면 시간에 상한가 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급등 나오니까 보세요. 급등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률 뭐 20% 10% 해가지고 막 문자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 그런 데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주식은 바로 깡통치하죠. 네, 올라가는 거 맨날 쫓아가 봐요. 완전 이건 뭐 파생보단 더 위험합니다. 근데 오늘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네요. 수건 사업 해결됐고 수익 보신 분들도 많고 오늘은 아주 뭐 기분이 좋습니다. 한 분은 뭐 본인 계좌도 수익이 많이 났고 또 뭐 본인 딸 계좌에서도 또 수익을 꽤 많이 냈네요. 네. 하여튼 믿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또 매수를 하시면은 결국에는 네, 달콤한 수익을 줍니다. 근데 하여튼 주식 투자는 느긋해야 되죠. 순질 급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식의 가장 적은 조급함. 조급함이라겠죠. 그리고 욕심하고. 네. 급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적금을 들어도 1년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1년을. 제가 아는 지인이 1억을 1년 동안 적금 버가지고 탔는데 80만 원 나왔대요. 이자가. 80만 원 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저한테 돈을 갖다 놨어요. 주식에서 벌어달라고. 네, 그분도 예전에는 10여 년 전에 제가 돈 주식으로 많이 벌어준 분인데 은행에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돈이 돼야지. 네, 그냥 제가 신심할 때 한 번씩 매매만 하더라도 1년에 천 단위 수익을 보는데 그 80만 원 네, 그거 이자 받자 은행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 계좌를 갖다 놨는데 제가 심심할 때 한 번씩 매매하거든요. 네, 그래도 그거 뭐 10배, 20배, 30배 수익을 냅니다. 여러분들도 주식만 할 줄 알면은 네, 아까운 돈을 은행에다가 돈도 안 되는 데다가 박아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안전하긴 하죠. 안전하긴 하지만은 수익이 별로 없잖아요. 예, 지금은 몸으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으로 돈을 일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걸 재테크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노후에 편하게 네,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재테크를 할 줄 모르면은 안 하는 게 좋죠. 네, 그렇지만은 있는 자금을 바로 네, 다 소비를 하게 되죠.
모르면 안 하는 게 답이지만 하려면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뭐 재테크라는 건 가상자산도 있고 뭐 가상화폐도 있고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가상화폐 해본 사람도 보신 분들 알 거예요. 금방 뭐 반두먹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네. 몇백만 원 적게는 크게 몇억까만 한 게 뭐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주식 같은 것도 여러분들 몰로 가면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하시면은 얼마든지 네,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주식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건 뭐 파생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저도 가상자산 뭐 해보진 않았지만은 이 보기는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건 분석도 안 되고 네, 그리고 아무것도 안 돼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끝도 없이 빠집니다. 네, 비트코인이나 그래도 지금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개판 5분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주식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가상자산이. 네, 그런 점 알면 됩니다. 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